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아... 수건 입에 물었을 때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뚝도시장으로 가고 있는 레블입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을 깜빡해가지고 바로 분말이떡을 먹어보러 출발해볼까요? 레고!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이것도 찾았다. 여기 있다. 어? 주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앞에 세나자. 네, 해장국. 떡용이고, 이거 국룡이고, 이건 떡용이고. 그냥 떡으로 먹으면 이거. 아, 국룡이랑 떡용이랑 달라요? 네. 간이 좀 틀려요. 아, 간이. 조그만. 여기 뒤로 가시면은 해장국집 있어요. 고기가 맛있어요. 아, 그럼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인당 4개 드시면 딱 맛있어요. 4개? 코너 보시면은 시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시장? 시장. 옷가게 옆에. 그, 이름 뭐예요, 해장국? 그러니까 시장. 시장? 상호가 시장. 시장. 감사합니다. 이렇게 5,000원. 네. 시장이라고 적힌 해장국집을 찾아볼게요. 어, 찾았다. 여기 진짜 시장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 이모, 저희 그 국마리떡 말아 먹으려고 하는데 해장국 두 개 하면 돼요? 여기는 찹쌀이고 찹쌀떡. 이쪽에는 화당금. 크, 맛있겠다. 밑반찬은 네? 이렇게 나왔어요. 영시 씨가 이영태 씨를 청구하게 되었어요. 먼저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다. 내장인가? 이게 잘라지는 건가? 잘라진다. 생각보다 단단해요. 물컹물컹하네? 딱 바로 넣어볼게요. 이거 너무 오래 넣어두면은 다 풀어진다고 잠깐만 넣어서 먹으려고. 두 개 정도만? 오, 벌써 말랑해진다. 아, 풀어진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벌써 말랑말랑해졌어. 요런 느낌? 찹쌀 쫀득쫀득한 거 봐. 우와, 금방 늘어난다. 이렇게. 맛있다. 이것도. 이런 맛있음이구나. 맛있을 건 당연히 알았거든요. 해장국이랑 떡의 조합인데. 근데 아까 그 국룡이랑 그냥 먹는 떡용이 따로 있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이게 찹쌀떡인데 금방 풀어지면서 간도 쏙쏙 금방 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짭짤해요. 맛있다. 팥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좀 어색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맛있어요. 고소해요. 근데 그게 막 너무 국물에 많이 풀어지면 국 먹을 때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떡 건져 먹을 때는 맛있어요. 떡 모양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중간에 찹쌀떡 있고 이쪽에 이렇게 파당금 붙어있는 식으로. 지금 그쪽으로 어떤지 알아요? 너무 풀어졌나? 짭짤해. 맛있다. 이거는 양이라는 부위래요.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식감인데? 아, 수건 입에 물었을 때 같아요. 느낌은 그렇고 맛은 괜찮아요. 그냥 고기 맛 납니다. 그 순대 삶으면 나오는 내장에 쫄깃쫄깃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랑 맛은 비슷해요. 안 먹은 술도 해장되는 맛. 자, 이렇게 뚝섬까지 가서 별미라는 국마리 떡을 먹어보고 왔는데요. 느꼈던 맛을 정리해보면 우선 가기 전에 국마리 떡을 접하기만 했을 때는 뭔가 예상치 못한 조화로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로따로인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였다기보다는 둘의 조화로 어떤 새로운 맛이 있는 게 아니라 국은 국대로 맛있고 떡은 그 맛있는 국을 밴 떡이라서 맛있고 국은 국대로 떡은 떡대로 맛있는 그런 느낌? 해장국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선지 해장국이라는 걸 몰라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카메라 끄고 두 번째 제대로 먹어보려고 하는데 살짝 피맛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더 못 먹긴 했어요. 그래도 좋은 도전이었고 선지 빼도 굉장히 맛있었어요. 안 취한 속도 막 하고 풀리는 느낌. 찹쌀떡도 진짜 쫄깃쫄깃해서 꼭 국용 말고 그냥 바로 사서 먹는 떡용을 사도 맛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특별한 맛보다는 재밌어요. 찹쌀떡을 해장국에다가 말아서 먹는다는 게 이게 또 떡국처럼 그냥 넣어서 같이 먹는다기보다 는 치즈 녹여먹는 것처럼 막 너무 풀어지기 전에 적당히 말랑쫄깃해졌을 때 건져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서 또 다른 먹는 재미를 느꼈고 적당히 해장국이 잘 배면 치즈처럼 쭉 늘어나면서 짭짤한데 그게 또 재밌었고 자 오늘 이렇게 뚝도시장의 별미라는 군마리떡 리뷰해봤는데요.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 떡 좋아하시는 분들 둘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별미도 있다 새롭게 아실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괜찮네 하고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소소하게 삶의 질을 높여줄 영상들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ou. 안녕.